본 콘텐츠는 KBS 조이 콘텐츠 제작팀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우라보살 팀의 협조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 연애 질러 한 살 안 맞네. 자, 앉으세요. 승한. 김강현. 나이는 한 23세. No. 28년. 자, 누가 갔는지요? 중국인데. 혼자요, 왔는데. 길을 잃었어요. 아이고, 어딜 가야지 올라가지고. 혼자 글을 다니시고.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키사마 오고. 그러면, 플레이스는 달라요. 제가 봤을 때. 아, 이걸 방향을 한번 틀어야 되네. 자, 주문하세요. 어느 쪽으로 몇 번? 동쪽으로 세 번. 하나, 둘, 셋. 워드파크. 아, 이거는 데이트하러 가야 된다. 이해 안 된다. 워드파크 근처 가면 되지 뭐. 헤어지고 여행 가면 되나? 미안하지. 좀 약간 뭐 산책하고 생각에 잠기고 싶고 약간 센치하고 싶고 이래요. 아, 불국사로 가야지. 거기서 시끄럼 올라가는 등산로를 이용해라. 뭐 올라가시면서 숨을 한번 내쉬고 돌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자고 그 다음에 내일은? 내일은 이제 또 헤어졌고 마음도 아프고 우리 이제 바다 가면 관절리하고 가면 나도 손을 들어가지고 태양가를 따라 쭉 걸을 수 있고 됐네. 오늘은 불국사 가고 내일은 강남 부산절리 가고 한밤 자고 마음을 좀 채워가지고 힘을 하면 또 복귀를 해야 되나 하면 되겠네요. 일요일날 또 공복무가 얼마 정도 남았어요? 4개월? 4개월 다 됐네. 말리네. 말리면 고민하지 말고 일 다니고 4개월 뒤에 나와서 여자친구 사귀고 힘을 내시고 파이팅! 그러면은 부국사 그다음 내일은 양남 주상진리로. 자, 출발! 출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범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연 날리는 사람이에요. 아, 연을 날리시네. 네. 아, 연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네. 아, 전문가는 아니고. 그러면은 연 날리는 일을 본업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취미로. 예. 연 보존에 회원인데 이제 많이 연약해요. 이제는 제가 막내잖아요. 막내거든요. 이제 회원이 다 나이대가 60대, 70대고 저는 이제 40대인데 제 위로도 거의 한 차이가 거의 아버님들이다 보니까 이어가신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이 사라져가는 전통. 그렇죠. 네. 저희들도 좀 애한테 연을 많이 날렸는데 그때는 완전히 막 추수가 끝나면 완전히 더 불편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한번 모집을 한다고 어떤 뭐 공고라든지 이런 걸 SNS나 이런 데 올려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걸 회장님이 뭘 하시냐면요. 형편이나 이런 걸 만드시는 거를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걸 교육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오세요. 오시는데 이제 정작 날리는 것보다는 이제 회원으로 들어와서 하고. 활동하는 거는 예. 제가 날리는 거는 요걸 와, 이거 완전 예술인데. 오, 이거 제가 생각했던 비행기 에어쇼. 네, 네. 맞죠. 그리고요. 요게 이제 800만 원 정도. 와, 제일 비쌀 때. 너무 비싼 거 이런 거 하시니까 저런 거는 아니고 요거는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좀 많이 지켜 주시는 마지막이라도 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으로 이 참 아름다운 경주도 같이 좀 지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진짜 우리가 오히려 당부를 드려야 돼요. 예. 그렇죠? 길을 한번 착 한 뿌려줍시다. 앞으로도 저희 전통 문화 잘 지켜주시고 파이팅!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저희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서오세요. 어서 앉으세요. 친구들은 이름이 김현우요. 한승우. 아, 창수요. 문진영. 다 친구인가? 네. 몇 살? 21살이요.
21살. 한 19밖에 안 봤는데. 그럼 오늘 친구들끼리 놀러 온 거야? 2박 3일. 길게 왔네, 길게 왔네. 경주를 오히려 훑고 가야 되겠네. 자, 고민을 이야기해보시죠, 동자님. 연애. 질러. 한 살 안 맞네. 왜 우리 형은 뭐가 고민인데? 저는 이제 취소하고 대학 갈 때 되는지 아닌지 이게 오케이 시험 치구나. 네네네. 이과가 문과가? 저 이과요. 아 이과, 이과는 괜찮다. 어느 직렬? 뭐 일 뭐 전기, 공대 뭐 생물 쪽 그냥 생물. 네. 어려운 거 하네. 너무 잘한가 봐. 그럼 수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 지금 그렇죠. 된다 뭐. 된다. 글쎄요. 관상이 그걸 잘생겼네. 지금 사는 데가 경주 사는데 광주인데 다음 월세를 어디 쪽에 냈니? 전남대랑 조선대. 아 그럼 간다. 뭐 가가면 돼. 그럼 못 갈까 봐. 아 그렇지 이상 걱정하게 그 띵을 해야지. 관상이 딱 간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마음 푹 놓고 이러고. 있어라. 준비만 하면 돼. 자 창수로 넘어갑시다. 창수는 뭐라고 합니까? 연애. 아 연애? 좋아하는 사람 있어?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없어.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 일단은 사람이 모이는 대로 가. 이 계속 집 어디 계속 이렇게 루트를 반복하면 만날 인연도 못 만난다. 저 모임 같은데 많이 나가봤어요. 운동 모임이든 동호회든 다 나가봤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필이 꽂힌 사람이 없어? 네. 그러면 지금 창수는 이제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마땅히 만날 곳도 없고 피리 꽂히는 여자도 없고 이게 고민인 거잖아. 이거는 기다려. 기다리고 니를 가꾸고 니를 채워가야지 좋은 여자가 그때서야 눈에 보이고. 맞아. 그건 맞아. 내가 봤을 때 창수야 니 같은 애들이 좀 위험해. 이게 급하면 위험해. 알겠지? 니를 채우면 이제 좋은 여자를 구별할 줄 알아. 그러면 니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생길 거야. 알겠지? 자 오늘 고민 해결. 아니 경주 관광을 뭐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돌았는데 어디 돌았는데? 저쪽 그쪽 돌고 숙소는 어디? 저쪽에 평일 근처에요. 아 그거 내가 나왔고 5시까지는 청산대에 있는다 했으니까 이제 5시 6시 되면 이렇게 해가 빠져. 해가 지면 이거 한 10분 정도 버스를 타면 이제 동궁동 월지가 있어. 이거 저기 가려고. 그래 밤에 야경이 진짜 예쁘다. 이때가 제일 젊고 아름다울 때니까 그걸 즐기라고. 그걸 못 즐기는 당신들은 불행한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 마무리. 자 가자. 자 일란 화이팅. 아이고 이제 끝났다. 동자 오늘 어땠어? 좋아요. 립스틱이 자, 경주 관광 무엇이든 물어보사 오늘도 고민 끝! 구독, 좋아요.